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셈블리 하는데, 오늘, 지난번에는 부호가 없는 정수에서 곱셈과 나눗셈을 했죠. 이번에는 부호가 있는 정수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법은 비슷해요. 사용법은 비슷해요. 사용법은 특정 부분은 비슷한데, 조금 더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MUL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나누기는 TIV였습니다. 그럼 부호가 있는 정수 표현의 데이터 끼리 곱한 거랑 나누는 거, 그거는 기계어가 다릅니다. 기계어가 달라서 어셈블리어로도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에 I가 붙은 버전입니다. I가 붙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I, MUL, I, DIV. 그래서 왜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빼기랑 다르게 부호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냐, 부호가 없는 정수 데이터를 처리하냐, 이걸 왜 구분하냐? 그건 지난번에도 알아봤었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0 빼기 1을 할 경우 0 빼기 1을 할 경우 1 빌림 1 빌림 1 빌림 1 빌림 해서 0000 빼기 0001은 1111이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두 개의 데이터가 부호가 있는 즉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 인 데이터다 라고 할 경우 이것도 부호가 있는 데이터로 치면은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연산 방식은 부호가 없는 데이터일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똑같아요. 부호가 있냐 없냐, 부호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냐, 부호가 없는 정수 데이터를 처리하냐, 있는 정수 데이터를 처리하냐 상관없이. 근데 곱하기는 그게 아닙니다. 곱하기는 11, 예를 들어 네 자릿수로 11, 예, 1010 곱하기 0101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이거 말고 1010 곱하기 10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0000 하고 0101 하고 0000 0101 해서 이거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호가 있는 정수인 경우 최상위 비트가 부호 비트가 되는데, 보면 이 부분이 다 부호 비트로서 사실 1, 2, 4, 8, 8이 아니고 마이너스 8 값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간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최상위 비트. 결과 값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일곱 자리. 이렇게 돼서 일곱 자리 이렇게 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일곱 자리. 일곱 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7자리가 되는데 최상위 비트만 부호값 즉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마이너스 8이 나와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가 맞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부호가 있는 데이터라고 치면은 부호값을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8 곱하기 7이라고 하면은 8 곱하기 7이라고 하면 그냥 7, 8에 56 하면 되는데 8 곱하기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은 일단 부호는 다 생략해놓고 8, 7에 56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6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CPU 내부적으로 회로 내부적으로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 처리를 하겠지만은 따져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전이 이렇게
i가 붙은 버전으로서 부호가 있는 정수 데이터를 데이터끼리 곱셈하고 데이터끼리 나누는 명령이 따로 있는 겁니다. 지난번 곱하기랑 비슷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추가로 오퍼랜드가 두 개인 버전, 세 개인 버전도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곱셈이 조금 더 뭔가 외워야 될게 많아요. 일단 그냥 mul 썼던 것처럼 imul을 쓸 수가 있는데요. eax의 숫자를 몇을 곱하는 걸 예로 해볼까요? 7 곱하기 8을 예로 해볼까요? 7 곱하기 8. 그러면은 eax에다가 7을 넣으면 되겠죠? move eax 7. 4바이트 곱하기 4바이트를 해볼게요. move eax 7. 그 다음에 imul dword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곱하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dword ptr 402000 이렇게요. 그리고 7 곱하기 8할 거기 때문에 8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메모리에 402000에다가 이제 8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준 거죠. 그럼 4바이트 곱하면은 곱하기에서는 결과가 8바이트가 나오죠. 8바이트는 하위 4바이트는 EAX에, 상위 4바이트는 EDX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AX 16진수 38 나오고 EDX 0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32비트, 16비트, 8비트 다 이제 MUL과 똑같습니다. 방법은, 사용 방법은 말이죠. 그래서 워드 이왕 했으니까 2바이트끼리 곱셈. 2바이트끼리 곱셈의 경우 New Origin Here로 위로 땡겨놓고 올리 디버거 기능으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Move AX7. 저7 넣고 7 곱하기 이번엔 42000부터 Word PTR이니까 2바이트죠. 2바이트 곱하기는 결과가 나오죠. 결과 4바이트, 2바이트 곱하기 2바이트는 4바이트인데 하위 2바이트는 AX에, 상위 2바이트는 DX에. EAX를 안 쓰고 AX, DX 이렇게 한 이유가 16비트 때의 역사적인 이유로 그렇다고 했었죠. 이어서 바이트로도 해보면 AL에 7을 넣고 바이트 PTR로 오퍼랜드로 바이트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죠. 바이트 메모리 영역을 참조하는, 거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오퍼랜드 메모리 주소를 적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MUL이나 IMUL이나 오퍼랜드로 사이즈가 오퍼랜드로 지금 곱해줄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몇 바이트짜리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1 곱하기 1 곱셈이 되고, 2 곱하기, 아니, 1바이트 곱하기 1바이트 곱셈이 되고, 2바이트 곱하기 2바이트짜리 곱셈이 되고, 4바이트 곱하기 4바이트 곱셈이 되고,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계어가 달라요. 명령어는 IMUL, MUL,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1바이트끼리 곱셈이냐, 2바이트끼리 곱셈이냐, 4바이트끼리 곱셈이냐에 따라서 기계어가 다릅니다. 기계어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16진수 숫자가 기계어죠. 그래서 기계어 종류가, 기계어가 데이터는 좀 다르지만은 어셈블리어라면은 비슷한 계열의 명령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바이트끼리 곱셈. 그래서 AL에 7 넣고 IMUL로 바이트 자리를 지정해주면 1바이트 곱하기 1바이트 하면은 2바이트 결과가 나오고, 2바이트는 AX라고 했죠.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IMUL은 오퍼랜드가 인자가 두 개인 것도 있습니다. 인자가 두 개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예, 더하기 빼기처럼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add eax ebx 하면 eax 빼기 ebx 값이 계산된 후에 EAX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셈블리어에서 첫 번째 오퍼랜드로 지정된 곳에 계산 결과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적지라고 해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부분이고 뒤에는 소스 부분. 그래서 근원. 그래서 목적지가 있으면 출발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소스 이렇게 나눠진 이런 규칙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드죠. 애드라서 EAX 더하기 EBX의 계산 결과가 EAX에 들어간다. 서브는 EAX EBX 이렇게 하면은 EAX 빼기 EBX 한 결과가 계산 결과가 EAX에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IMUL도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EAX EBX 하면은 EAX 곱하기 EBX가 계산이 돼서 네, EAX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7 곱하기 8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AX 7 move EBX 8 IMUL EAX EBX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실행을 하면 일단 EAX 7 들어가죠. EBX에 8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 곱합니다. EAX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건 규칙은 어떻게 되냐? 규칙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A랑 B에 각각 올수 있는 오퍼랜드의 타입, 레지스터 몇 바이트 메모리가 올수 있냐? 몇 바이트 메모리, 몇 바이트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표현이 올수 있냐? 이 경우의 수를 적어보자면은 일단 A는 레지스터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비트짜리 레지스터면 R8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16비트의 경우 16비트 레지스터 이렇게 16비트 레지스터 이렇게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B에도 16비트 레지스터가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X 뭐 BX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A에 16비트 레지스터가 오고 B에 16비트 메모리 표현이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AX하고 Word PTR하고 대괄호에 주소 넣는 그 표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숫자 값이 올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X 7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숫자값은 이제 즉시값이라는 표현을 써서 immediate IM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IMM 16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A에는 16비트 레지스터가 들어가고 B에는 16비트 즉시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비트 즉시값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비트, A가 16비트인 경우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A에는 공통적으로 레지스터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지스터 표현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비트인 경우는 R32 이렇게 쓰는데 A가 32비트 레지스터인 경우 B도 32비트 레지스터고 A가 32비트 레지스터인 경우 네, B에도 메모리
메모리 32비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R이 16비트 레지스터인 경우 16비트 즉시 값을 쓸 수가 있었죠. 그거랑 똑같이 32비트 레지스터에다가 32비트 즉시 값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네. 16진수로 표현하면은 16진수 8자리죠. 한 자리 나눠줄 수 있는 4, 6, 7, 8, 9, 8자리가 4바이트 32비트인 거죠. 4바이트니까. 그래서 이게 올 수가 있고 또 즉시 값으로 32비트 레지스터가 오고 8비트짜리 즉시 값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8비트 즉시 값이 8비트가 추가로 이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퍼랜드가 두 개인 경우.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것을 다 해보면은 처음에 레지스터 16비트 곱하기 16비트짜리 그래서 IMUL AX BX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비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16비트 메모리 영역, IMUL AX Word PTR 402000. 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은 잠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32비트로 넘어가서 즉시 값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32비트인 경우 IMUL EAX EBX 이런 식으로 IMUL EAX에다가 DWORD PTR 402000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DWORD PTR을 꼭 붙여줘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IMU에 다음에 첫 번째 오퍼랜드가 4바이트면은 두 번째 메모리 영역은 자동으로 4바이트가 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DWORD PTR을 안 붙여도 자동으로 넣어주죠. 네. 그 다음에 오퍼랜드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습니다. 세 개짜리. 세 개짜리는 경우의 수가 얼마 없어요. 세 개짜리는 16비트인 경우, 32비트인 경우 역시 이렇게 첫 번째 오퍼랜드가 그렇게 있는데요. IMUL, A, B, C 이렇게 오퍼랜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A는 B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규칙이 있는데요. A는 여전히 레지스터만 올수 있습니다. A는 여전히 레지스터만 올수 있고, B는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가 올수 있고요. 그래서 레지스터 또는 메모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R/M. 그리고 C는 즉시값만 올수 있어요. IMM. 네. 그래서 16비트인 경우 16비트 레지스터 또는 16비트 레지스터. 네. A가 16비트 레지스터인 경우 B도 16비트 레지스터가 올수 있고 그다음에 즉시 값으로는 8바이트. 네, 16바이트. 아니 16비트. 16비트짜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가 16비트 레지스터인 경우 B가 16비트 메모리 영역이 올수 있고 또 16비트 즉시 값이 올 수가 있고요. 각각 경우에 즉시 값이 8비트. 8비트인 경우, 즉, 1바이트죠? 그쵸? 1바이트죠? 8비트인 경우,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 수가 있고,
32비트인 경우도 레지스터가 32비트, 메모리 32비트. 아, 근데 레지스터 32비트, 메모리 32비트. 즉시값도 32비트.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값은 또 8비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16비트, 16비트, 16비트 인데 즉시값만 8비트짜리가 추가로 있죠? 제공이 되죠? 이 경우도 이러한 경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올리디버거로 해보면 처음에 16비트 레지스터고 그다음에 16비트 레지스터 그다음에 16비트 즉시값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IMUL AX BX 7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냐? AX는 BX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BX 곱하기 7, 두 번째 오퍼랜드, 세 번째 오퍼랜드 곱한 것이 첫 번째 오퍼랜드에 저장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 중에서 두 번째 보면은 B 부분에 메모리 영역이 올수 있죠. A는 항상 레지스터만 올수 있고요. 그리고 C 부분 세 번째 오퍼랜드도 항상 즉시값만 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UL AX 그리고 워드 PTR이죠. 402000 그다음에 7 이게 즉시값. 네. 근데 이 경우 지금 그냥 7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16비트짜리 즉시값을 쓰려고 했던 건데 8비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저 기계어가 그래서 8비트짜리로 지금 입력이 됐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16비트짜리란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16진수 4자리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저좀 다르죠? 우리 기계어 부분이 좀 바뀌었죠? 네, 즉시값이 지금 보면은 16비트인 경우, 그쵸? 그리고 이 경우가 즉시값이 8비트인 경우, 한 바이트인 경우입니다. 그쵸? 기계가 좀 다르죠? 보시면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다르고 얘는 6669로 시작하면 얘는 6662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경우가 오퍼랜드가 3개짜리인 경우 오퍼랜드가 3개짜리인 경우였고요. 16비트인 경우였고요. 첫 번째 오퍼랜드가 16비트인 경우 그다음에 32비트인 경우가 있죠. EAX, EBX,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2비트짜리 즉시값인 경우. 그리고 EAX 하고, 이번에 메모리 주소. 오고, 하나, 둘, 셋, 넷. 32비트짜리 즉시값인 경우. 그리고 위의 경우에서 이번엔 8비트짜리, 1바이트짜리 즉시값인 경우 EBX 1바이트짜리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기계어가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기계어 명령으로는 오퍼랜드 숫자랑 이제 종류에 따라서 기계어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계어로는
어셈블리어로는 똑같은 IMUL이지만 말이죠. EAX40200007 이렇게 경우의 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했는데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것 같은데 잠깐 생략을 한 부분이 있었죠. 즉 오퍼랜드가 두 개인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 왜 생략을 했냐? 사실 이거랑 이거랑은 두개 같은 거예요. 기계어로 같은 표현인데 어셈블리어로는 다르게 표현한 거죠. 마치 JG랑 JE처럼요. 조건 분기문 중에서, 그쵸? 비교 결과가 같은 경우, 제로 플래그가 있는 경우, 똑같은 명령어였죠? 기계어로는. 그랑 마찬가지로, MUL 오퍼랜드가 두개 중에서 즉시값인 경우, B가 즉시값인 경우, 이 표현은 사실, 이 표현의 줄임 표현입니다. 그래서 IMUL EAX 7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쵸? 브랜드가 3개인 경우 이거를 줄여서 IMUL EAX 7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로. 근데 올리디버거가 멍청해서 이거를 없는 거라고 인식을 하네요. 이런 경우의 수를 지원을 안 하네요. 근데 어셈블리어는 있다라는 거고 두 개가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IMULEAX7 이거는 뭐죠? 그쵸? EAX는 EAX 곱하기 7이죠? 그쵸? 그래서 오퍼랜드 두 개인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퍼랜드 세 개인 경우는 IMUL EAX 첫 번째 오퍼랜드 EAX고 두 번째 오퍼랜드도 EAX고 세 번째 오퍼랜드 7 이거랑 동일하죠. 그쵸? 오퍼랜드 첫 번째에다가 넣는다.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곱하는 거가. 그쵸? 그래서 원래 이 표현, 이 표현의 기계어가 기본이고 이 표현의 줄임 표현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기계어로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올리디버거에서는 예,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표가 나옵니다. 구글에다가 X86 하고 명령어 IMUL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네. 명령어 셋에 대해서 명령어가 어떤 뭔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레퍼런스 즉 참고 문서가 있습니다. 물론 다 영어라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제가 설명한 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전좀 풀어서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거는, 네, 이거는 AX 곱하기 BX, BX, AX 곱하기 BX를 계산한 후에 그 값을 AX에다 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AX랑 AX 값하고 40000부터 2바이트 값을 곱해서 AX에다 넣는다.
그리고 이것은 EAX랑 EBX 곱해서 EAX에다 넣는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EAX 값과 40000부터 4바이트를 곱해서 EAX에다 넣는다. 그 다음 이것은 AX에다가 BX 곱하기 1007, 16진수 1007. 이거를 곱해서 넣는다. 즉, AX는 BX 곱하기 1007. 그 다음에는 AX는 40000 번지부터 2바이트 데이터 곱하기 1007. 그래서 이 메모리에 2바이트 영역이 있는 숫자랑 1007 16진수 숫자랑 곱해서 AX에다 넣는다. 그래서 이거는 AX 값과 BX 값을 AX에다가 BX 값 곱하기 7을 넣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D워드 BTR이죠. 2바이트죠. 40000부터 2바이트 영역의 데이터랑 7이랑 곱해서 AX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입니다. 여기다가는 여기 EAX라고 쓴 거, EBX가 올수 있고, ECX가 올 수도 있고, EDX도 올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EAX가 올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부호가 있는 곱하기에 대해서 IMUL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부호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누기를 하기로 했었죠. 나누기는 곱하기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누기는 네, 부호가 없는 나누기는 div였고 부호가 있는 거는 idiv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맨 앞에 i는 signed에서 i라고 보시면 됩니다. signed에서 i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누기의 경우는 div랑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IDIV하고 레지스터 8바이트, 16바이트, 30, 아니 36,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올 수가 있죠. 그래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그리고 메모리 영역으로 8비트, 16비트, 32비트에서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짜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AX DIV, AX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DIV, BX, DIV, BX, 한 바이트짜리, BL 해야겠죠? 한 바이트, BL, 한 바이트 나누기, 그리고, 2바이트짜리 나누기, 4바이트짜리 나누기, 메모리로는 바이트 PTR, 1바이트짜리 나누기, 2바이트짜리 나누기, 4바이트짜리 나누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DIV랑 똑같아요. 네. 작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DIV 다음에 나오는 오퍼랜드는 나누는 값. 그래서 피제수가 아니고 제수에 해당하고 피제수는 EAX랑 EDX 그걸 이용해서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네. 4바이트인 경우는 나눗셈의 결과가 4바이트죠. 그쵸? 그래서 몫이 4바이트고, 또 나머지도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도 4바이트. 그래서 상위에는 나머지, 하위에는 몫이 들어가서 하위, EAX에 몫이 들어가고, EDX에는 나머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P 재수. 그래서 4바이트 나누기 인 경우는 P 재수는 8바이트여서 상위. 상위는 EDX. 그리고 하위는 EAX에서 4바이트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8바이트를 했었죠. 그리고 나누는 수가 2바이트인 경우 P 재수 나눠지는 수는 4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16비트 때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AX랑 DX에 걸쳐서 저장이 되죠. 그렇죠? DX 쪽이 상위죠. 그리고 몫은 하위에, 나머지는 상위에. 그래서 계산 결과에 DX에는 나머지가 들어가고 AX에는 몫이 들어갔었죠. 이거 바이트도 한 바이트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무엇을 나누냐? P 재수는 2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X 부분이 P 재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X 공간을 P 재수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위는 목, 상위는 나머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가로 배워야 될게 없어요. 그냥 00호 부분이 IDIV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